많은 분들이 소프트 요거트랑 그릭 요거트 어떻게 만드는지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따로 한번 만드는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리뷰 겸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산 거는 이거예요. 이게 로이첸 요거트 메이커라고 해서 쿠팡에서 만원 조금 안 되게 할인했었을 때 샀고요. 지금도 만 원이면은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샀고요. 이걸 사게 되면 이거를 같이 줘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유 있잖아요. 뭐 저칼슘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750ml를 넣고 우유를 그리고 불가리스나 액티비아 같은 그런 요구르트 있잖아요. 플레인 맛으로. 그거를 이제 150ml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리스가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개씩 팔았었는데 가격대가 좀 있고 요거트 먹는 기간하고 그 유통기한하고 지켜지지 않아서 좀 따로 그냥 먹었던 적이 많았어서 이거 요거베리 요거트 스타터라는 제품을 샀었어요. 이거 역시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우유 900ml 넣고 이거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개에 만 원인가 정도 했었었는데 불가리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쭤봐 주시는 게 우유를 넣고 만약에 불가리스 플레인이 아니라 사과 맛이면 사과만 요플레가 되는 건가 하고만 여쭤봐 주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사과 맛으로 한번 해봤는데 냄새는 조금 사과 향이 나긴 하는데 맛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900이니까 이렇게 따라주면 돼요. 이게 정말 딱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안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요거트가 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여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붓고 그다음에 스타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쇠수저나 쇠젓가락이 닿으면 안 돼요.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통도 플라스틱 통인 건데 그래서 이런 나무젓가락, 나무숟가락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쇠가 닿는 순간 유산균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숟가락이랑 그래서 드실 때도 이거를 이제 다 되면 드실 때도 플라스틱 수저나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쇠만 안 닿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끓이는 동안 이거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거를 샀어요. 지금 8,720원 하는데 제가 그때 샀을 때는 이게 9,300원에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 샀었었고 그리고 그래놀라 같은 경우에도 저 이거를 샀어요. 원래는 만들어 먹는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그래놀라가 다 떨어진 거여서 이렇게 샀는데 역시 만들어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방학했으니까 다시 만들려고요. 만드는 영상은 올라가 있는데 한번더 나중에 다시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샀어요. 엄청 싸다. 제가 그때 이거 로이첸 요거트 메이커. 지금은 7,350원밖에 안 하는데 그때는 9,7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700원에 샀고 이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걸 산 거는 이게 일단 후기가 쿠팡 내에서 후기가 가장 많았고 그냥 뭔가 익숙한 제품이어가지고 이걸 구매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저어준 거는
빼고 뚜껑을 닫아주고 이거를 이제 열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물 붓는 선도 여기 물 붓는 선 어떻게 하면 볼까? 여기 이거 선까지 맞춰서 뜨거운 물 지금 부어줄게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딱 알맞게 했는데 라면 두 개 끓일 정도의 물인 것 같아요. 해서 이거를 그냥 넣고 뚜껑을 닫아서 이거를 이제 겨울이라서 원래는 베란다에 뒀었는데 이게 너무 차가운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부엌에 옆에다가 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21분이거든요. 보통은 10시간을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너무 묽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6분이고요. 이제 요거트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그대로 소프트 요거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프트 요거트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은 그릭 요거트를 만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릭 요거트는 여기 소프트 요거트에 있는 수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 쓰는 물병에 수의 젓가락으로 밑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뚫어놨고 그래서 밥그릇을 잠깐 두고 이거는 이제 물병 사면 주는 파우치인데 제가 이제 걸을 만한 게 없어서 이거를 깨끗이 빨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과정이 다른 걸로도 이제 대체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집에 있는 걸로 할 생각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부어주면 돼요. 해주시면 지금 밑에 보면 물이 벌써 좀 찼거든요. 이거를 물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 하루 정도 두면은 쫀득쫀득한 그릭 요거트가 나와서 저는 주로 하루 정도를 두고 있는 편이고 처음 5시간 정도는 물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놓고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하고 그런 후에 이걸 한번 버려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2월 22일 10시 50분이에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다 돼서 넣어줄 건데 보면 이렇게 그릭 요거트가 완성이 돼요. 물은 틈틈이 계속 버려줬고 이제 이거를 옮겨줄 건데 그릭 요거트는 사실 만드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이제 만들면 진짜 맛있게 먹기는 하는데 양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소프트 요거트 상태로 많이 먹고 그릭 요거트는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생각이 날 때만 한 번씩 해먹는 것 같아요. 양이 진짜 딱 보셔도 딱 보면 알겠지만 엄청 적어요. 이거 하나랑 이거는 한 3, 4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묻은 거다 이렇게 닦아준 건데, 얘는 이따 일 끝나고 와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딱한번 먹을 양? 약간 순두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데는 거의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잘안 만들게 되고, 근데 한번 만들면 이게 식감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